잘가라. 육동자. 뭐? 이 옥동자 형님이 왔으니까 걱정 말라고. 아니, 저놈도 뭐야? 겁나게 맞네. 떨어져라, 번개 선! 아니. 뭐라고요? 오공이 혼자서 대마왕에 맞서겠다고 했단 말입니까? 아무리 말려도 워낙에 막무가내니 말일세. 그렇다고 해도 상대가 대마왕이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터인데. 그걸 누가 모르겠나? 천계에서는 대마왕의 부활에 어찌 맞설 생각이시옵니까? 면목 없네. 우리로서도 막막하구만. 아무래도 3000년 전의 대환란을 피할 수 없을 듯하여. 허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오공이 기어이 사고를 친 것 같아. 대마왕한테 혼자 찾아갔나 봐. 정말이지, 대책 없는 녀석이라니깐. 이대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옥동자. 준비됐지? 도사님들한테 들키면 절대 못 가게 하실 테니까 몰래 가자고. 자, 중간계 악마의 꽃으로 간다. 나와라, 길! 삼장! 나도 같이 가게 해줘. 내게 남은 마지막 힘을 보태고 싶어. 그치만... 부탁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를 돕게 해줘. 손오공, 세상 만사,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사람들은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허나, 약한 자가 마음만으로 어떻게 강한 자를 이길 건가? 난 그동안 모두를 위해 강해졌다고. 네가 뭐라고 해도 난 끝까지 싸울 거고 반드시 이길 거야! 어리석은 놈이로다. 그럼 어디 한번 실컷 놀아봐라. 모여라, 검은 기운이여. 어두울 유 영영영. 나와라, 어둠의 영혼들이여. 유령. 찾는 동료가 이 녀석이냐? 여이필! 어느 틈에! 이 여이필 역시 이 녀석과 같이 나의 앞길에 귀찮아질 존재. 같이 없애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대마왕! 너 이 녀석! 이 체력이 바닥나는 순간이 바로 너의 마지막 순간이다. 잘 가라. 육동자. 뭐? 이 옥동자 형님이 왔으니까 걱정 말라고. 아니, 저놈도 뭐야? 겁나게 맞네. 아니, 너넨 또 뭐냐? 너희들
선호공! 혼자서 대마왕 물리쳤다고 자랑할 게 뻔히 보여서 우리가 왔어! 오공, 미안해. 혼자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무슨 소리야! 삼장의 병을 고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친구가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친구! 힘없고 보잘것없는 녀석들은 한 명이든 백 명이든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다. 모두 자신의 죽음을 자초할 뿐이지. 어둠의 영혼 유령들이여, 저 녀석들의 영혼까지 모두 먹어치워라! 언제까지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령들도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삼장! 유령들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대마왕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게 어쨌다는 거야!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불쌍한 유령들! 괴로운 싸움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해! 아! 길령! 참길년! 편안히 고통 없이 잠들게 해주세요! 양냥! 고맙습니다. 우리도 이제 대마왕의 조종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 굉장하다! 이 많은 유령들을 한 번에! 그래, 무조건 쓰러뜨려서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었어. 놀랐는걸? 역시 삼장은 짱이야! 다행이다. 감히 너의 암흑 마법에 맞서려 하다니! 그것도 나의 마귀마 마법에 걸린 자가! 다시 한번 어둠의 힘을 충폭시켜주마! 악마가 되어라! 마귀마! 마지막 마법! 이제야 성공했는가? 나의 마귀마 마법에 이토록 오래 버틴 것은 네가 처음이구나. 대마왕 패야. 삼장. 좋아, 새로운 마녀의 탄생이로다. 너의 새로운 이름은 암흑 마녀다. 새로운 나의 세상 건설의 선봉장이 되거라. 황동하옵니다. 그럼 먼저 저 귀찮은 녀석들을 없애버려라. 네. 삼장. 너희가 아무리 애써봐야 그 아이는 이미 마족의 일원이 되었으니까. 잘 가라 선호공. 가져라 가젤파. 목숨이 질긴 원숭이로군. 죽어라, 삼장!
아니다. 상장의 말대로 우린 친구니까. 진심이 아니야. 삼장! 정신 차려! 삼장!